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역시 평촌파크에 왔는데요. 오늘 함께 알아볼 건 다운레일입니다. 다운레일 다운레일을 타기 위해서 일단 이 플랫한 레일을 엄청 많이 연습을 하고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서 일단 보드슬라이드의 개념이 여기 이쪽 레일에 닿는 부분이 저항이랑 마찰이 있기 때문에 레일에 반듯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좀 다리를 파워슬라이드 마치 제동하는 것처럼 버틸려고 하고 그런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플랫한 레일, 펌박스 이런 곳에서 먼저 많이 연습을 해둬야지 몸에 익숙해져요. 그럼 그런 다음에 다운레일에 도전해야지 훨씬 더 쉬워요. 이러면 상체가 앞으로 날아가, 멈출 수가 없어. 다리를 앞으로 해서 제동을 멈추고 상체의 균형을 유지해야지 멈출 수가 있어요. 레일에 트릭을 걸 때 완전 부드럽게 잘 나가면 그냥 이렇게 서도 그냥 가거든요, 슬라이드가. 근데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쓰게 되면 몸이 앞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많은 스케이터들이 보드 타기 전에 러펌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이렇게 밀어보는 거예요. 아, 좀 거칠다 싶으면은 보드를 내 몸보다 더 앞에다 둬서 마치 멈추는 듯한 동작으로 해서 딱 걸었을 때 마찰로 인해서 상체가 좀 앞으로 튀어졌을 때 올바른 균형을 잡고 보드 슬라이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냥 쓰면 안 돼. 그냥 쓰면 몸이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마찰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세워지면 그때 밸런스가 맞아서 슬라이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굿. 아니 근데 물이 안 맞아. 그래. 근데 여기 반대편이 아직 물 묻어있어서 와장창 되면 끝나겠는데요?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좀 뭔가 좀 메꿔진 것 같아. 이 틈이 저번에 진짜 엄청 벌어졌는데 용접을 다시 한 것 같은데 여기? 오, 그냥 바로 해야 되나? 다운레일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곳에서 먼저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당연히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평촌파크 보면은 진짜 낮은 거, 진짜 낮은 다운레일부터 뱅크투뱅크에 있는 다운레일까지 이런 기물들이 있어가지고 평촌파크는 진짜 다양하게 기본기서부터 좀 난이도 있는 것까지 연습하기가 정말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운레일을 해보죠. 이 낮은 거서부터. 방금 이 끝에서 넘어졌는데 상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세워서 들어갈 건지 이 경사면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갈 건지. 지금처럼 다운레일에 좀 가늠이 안 될 때는 그냥 플랫 레일 타는 것처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그러면 보드가 알아서 앞으로 날아가거든요. 경사면을 상체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몸이 날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보드가 날아가고 땅을 바로 딛고 서는 게 더 안전해요. 원리는 어쨌든 이 경사면에 맞춰서 이 경사면에 수직을 만든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한쪽으로 너무 있으면 이렇게 넘어져 버리겠어요. 그래서 경사면에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이제 다운레일 같은 경우에는 러프함 정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서서 보드를 오히려 날리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지 보다 좀 안 다치고 안전하게 보드를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보드가 계속 앞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이제 상체를 조금씩 세우는 거죠. 근데 상체 세우는 게 너무 무섭다 싶으면은 엉덩이를 슬라이드하는 방향으로 좀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로 오히려. 그리고 다운레일 슬라이드 하기 전에 좀 더 안전하게 타고 싶으면 이 뱅크투뱅크라든지 이 경사면에 익숙하게끔 많이 푸시오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 경사면에 맞춰서 알리 같은 거 많이 연습을 하면은 이 경사면에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경사면에 익숙해지려면 왔다 갔다 그리고 알리,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트릭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서 익숙하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다운레일에 도전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트릭을 연습한 다음에 다운레일에 도전하면 좀 더 쉬워요.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트릭들 다운레일에 이제 해볼 건데, 쉽게 하려면 이 경사면에 90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리를 올렸을 때 안전하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수직을 먼저 만들어서 어느 정도 러프함이 느껴지는지 한번 올라가 보는 거죠. 만약에 너무 익숙하고 이 정도 쉽다 그러면 그냥 바로 이 경사면에 맞춰서 날아가면서 레일에다가 도전하면 돼요. 레일 슬라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경사면이 안 되면 바로 이렇게 올라서면서 보드는 바로 앞으로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하면 그냥 김을 위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경사면에 맞춰서 몸도 기울기를 주고 아니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론트사이드 보드 슬라이드다 보니까 엉덩이를 슬라이드하는 방향으로 빼면서 밸런스를 점점 맞춰주는 거죠. 지금은 슬라이드하는 와중에 허리가 점점 펴졌어. 그러니까 이 경사에 맞춰서 슬라이드가 될 때 그 자세를 유지해서 나와야 되는데, 예상하는 랜딩 지점을 예상을 해서 미리 피면 이렇게 마지막에도 이렇게 나가버려. 보드가. 이렇게 몸의 경사만 잘 맞추면은 다운레일에도 보드 슬라이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뱅크투뱅크가 좀 더 도전하고 연습하기에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런 플랫에서 이제 다운으로 가는 이런 기물들보다, 그 이유는 공중에 멈춰있는 공간이 생겨, 시간적인 여유가 살짝 되게 미세하게 생겨. 그래서 아차 싶으면 보드를 버릴 수도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몸이 이제 제대로 움직이는지 느껴져 가지고 이게 성공이다 아니다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경사 져서 올라가서 떠서 레일에 거는,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연습하기에 더 쉽고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이렇게 플랫에서 그냥 다운레일 되는 것도 높이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도 더 무서울 거야. 근데 지금 평촌파크에는 잠깐만 왜 나 이거 지금 봤지? 이게 원래 평촌파크에 이쪽 레일이 없어졌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예 새로 했네. 아, 어쨌거나 여기서 알리를 껴서 이제 거는 거긴 하지만, 가서 알리를 뛰는 와중에도 내 모든 신경과 여러 가지를 계속 신경을 써야 돼. 슬라이드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기서 덩 떠서 뭔가 진짜 0. 몇 초지만 딱 멈춰 있는 그런 느낌, 그게 있단 말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게. 근데 이거는 없어. 그냥 점프하면 그냥 바로 거는 느낌. 아무튼 그 되게 미세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는 좀 이런 기물이 연습하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운레일이라고 해서 엄청 어렵고 난이도 있긴 있지. 그렇다고 해서 엄청 어려운 거 아니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도전하면 다양한 기물도 또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트릭들도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안전이 최고다. 꾸준히 탈 수 있게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